외국 특파원들이 이제 쓰는 기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사의 대상으로 삼는 외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있을까? 속속들이 알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조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외신에 실리는 한국 기사를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엊그제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합계가 0.8명에서 0.7명으로 내려갔고, 이번에도 역시 한국이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런 보도를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3년째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0.7명. 예. 3년 연속. 근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89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기록했다. 굉장히 오래된 기사네요. 1.1명인 데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게 보니까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포레드코, 싱가포르 1.2명이네. 지금 우리가 0.7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참. 그래서 이제 BBC가 아마 한국 관련된 기사를 다룬 모양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BBC가 한국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이제 보도한 것을 이제 한국의 신문이 그걸 받았는데, 예,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도 원인으로 꼽혔다. BBC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젊은이가 천문학적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 매체는 한국의 한 여성이 우리는 출산 파업 중이라고 말한 것을 전하며 한국 여성은 여전히 직업을 갖는 것과 가족을 갖는 것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뭐또 다른 이유로 예, 한국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다.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참조할 만하지만 크게 와닿는 이유는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예,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출산처럼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뭐또 어떻게 하다가냐 아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초장기 계획이죠. 예. 앞이 안 보이니까. 돈뭐 10조, 20조 써가지고 출산율 반등시키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뭐죠? 예. 혼란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 한몸 하나도 뭡니까? 이렇게 지탱하기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결정을 안 내리겠죠. 네. 그럼 뭐 이게 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이란 것이 다 다단계하고 비슷한 건데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지탱해야 될 것은 세대들은 계속 줄어들고 희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선거가 뭐 무너진 사회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신을 가신할 필요가 없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희망 부재라는 이야기죠. 주거비 부담도 크고 교육비 부담도 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밝고 앞이 보이면은 왜 사람들이 뭐죠? 예, 자식을 안 가지려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조금 늦게 방송을 시작해서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에 참 제야 전문가가 보여준 그 그래프 멋있죠? 2016년 총선 데이터, 2020년 4.15 총선 데이터, 2020년 4.15 총선에서 예,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프. 예, 아주 멋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멋진 휴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